한쪽 날개를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네. 한쪽 날개를 잃었어요. 엄마, 아빠, 양쪽 날개인데 한쪽 날개가 없군요. 그죠? 언제 그러셨어요? 어릴 때. 누구의, 어릴 때, 얼마나 어릴 때? 한, 고, 세 살. 세 살? 세 살, 한 살. 이유는요? 뭐, 남편이 뭐, 거의 강압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지금 임신생도 그렇고 갑수생도 그렇고 나라에 둘 다 나라에 녹을 먹으라 하는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고 지금 어떠한 그 지금 그 뭐야 아 자꾸 이름이 나오려고 그래. 너무 특징적이라서 그런가 봐. 이 밑에 지금 공주자손 말입니다. 갑수생에 지금 31살짜리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에는 올해 말고 내후년, 25년도에는 관을 쓸 겁니다. 관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도록 중도에 뭔가 이렇게 엎질러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제가 염두를 해뒀습니다. 아, 제가 단단히. 네. 그래서 네 번만에는 될 모양입니다. 그러니 둘 다 금관 쓰실 거예요. 네.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손나비들을 참 잘 낳아놨습니다. 잘 낳아놨는데 남편분도 없느냐는 뭐 자식복도 없다는데 엄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네요. 근데 아이들이 직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엄마 마음대로 되지를 않네. 색깔들이 너무 강한 데다가 얘네들이 어찌 보면은 엄마 하나를 두고 굉장한 그 노여움도 있겠지만 슬픔 또한 있습니다. 근데 효자 노릇을 하고 효녀 노릇을 할 상이기도 하고 할 사주팔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 곁에서 이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손들입니다. 양날의 검이죠. 근데 양쪽으로 생각을 해도 이 정도면 엄마가 힘들게 살았든 어찌됐든 결국에는 자식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리고 엄마의 사주팔자를 본다 그러면은 이 지금 위의 자손이요. 위의 자손이 굉장히 귀한 자손이라고 떠요. 네. 예? 네. 굉장히 귀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 짜갖고 나왔는지 완전히 막 엄청나게 귀해 보여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얘가 사주를 놓고 보자고 하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주팔자 정 분명히 있고 얘 지금 삼신줄이 있고 칠성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임신생이 굉장히 사주팔자가 빛나는 사주입니다. 근데 인간으로 인해가지고 충이 든다. 자꾸. 이 자손이. 그러니까 뭐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인간을 조심한다고 한들 어차피 자는 밤에 스며드는 사덩어리들이 사덩어리들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좀 일러두시는 게 좋아요. 같이 동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같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분배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러는 일 없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구설이 따르고 자기가 가진 이런 커리어들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자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줄이 있어라 했기 때문에 집안 내력으로 십자가도 보이지만 내력으로 있기 때문에 이자손은 마음 아플 수 있는 얘기지만 팩트를 알리자면 약간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염려를 좀 해야 되는 자손이다. 그 앞날을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조금 이렇게 좀 불안한 요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용하신데 아무 데서나 뭐 어디 다니시는 데 있으면은 가서 100일초라도 좀 애들 앞으로 좀 밝혀주세요. 뭐 이제 수능 볼 때처럼 한 100일 기도 정도 해놔 주면은 아이들 가는 길에 초만큼 밝은 선물은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용하신 데 있으면 가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직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직성들이. 그리고 우리 지금 권씨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일을 나가셔야죠. 그죠? 근데 이거는 노후도 노후겠지만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밑으로 자꾸 땅이 꺼지고 몸이 아프고 관절도 자꾸 내가 자꾸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땡기고 자꾸 막 그렇거든요. 지금 엄마 보니까. 그런데 이 집에 지병이 있어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뭐 있죠? 지병.
고혈압. 고혈압? 신경을 쓰면 그 우리 친정아버지도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마디도 자꾸 이렇게 맺히는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나이도 지금 아직 꽃띠시잖아. 그랬으니까 건강을 좀 염려하실 때가 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손들 앞에서 자손들 안에서 할머니가 내리는 공수는 자손들 안에서 자유로워지랍니다. 속에 있던 응어리들, 미안함, 그리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하지만 장성했고, 잘 크고 있고, 마지막 주자가 관을 쓰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이 위패가 돌아다녀요? 여기도? 위패가 돌아다니는 거는 이 지금 그 묘자리에 나무가 있습니까? 우대에? 우에 그 아버지, 산소 바래는 산이 있죠? 거기 우대고 산소 있는데, 그 조그만한 나무라든지 이런 게뭐 있을까요? 나무 있어요. 산소 바로 여기 뭐 옆에, 있어요? 거기 현대공원에 계시는데. 공원에 계시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묘가 있고, 공원 안에 이렇게 묘지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거 집안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아니요, 전체 그 시에서 하는 공원, 시에서 하는 공원? 공원묘지, 아, 공동묘지. 공동묘지. 그러니까 우리 선산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 시에서 운영하고 이러는 거. 요 근래 들어가지고 4, 5년 상간으로 짧게는 3년 상간으로 초상이 났습니까? 아니요. 사촌관이나 요 지금 묘자리 말고 지금 요 지금 묘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이나 요런데 그 영가를 모셔놨다 그러거든요. 우리 친정 쪽으로는 없는데. 그럼 시댁은 모르겠구나. 시댁에는 있어요. 있어요? 그 위패가 지금 이렇게 뜬지 오래됐거든요. 뜨면서 이게 위패가 뜬다는 얘기는 뭐 다들은 모르겠는데 내가 보는 화경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구중구천을 떠돈다는 얘기거든요. 혼이 거기 없고 그곳에 모셔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극락을 못 가고 구중구천을 떠돌면서 계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자식들을 아니면은 조상들이 감을 주면서 쑤시고 다니겠죠. 그러면 되는 일이 없겠죠. 제사를 어떻게 모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좀 보여요. 그 사실은 애들 아빠도 이런 계통으로 일을 해요. 거기에 모셔져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사당에.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칠성줄이 있죠. 그죠? 당연히. 그러고, 내리는 집안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씨 아이가, 요 위에 아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자식 농사를 엄마가 꽤나 잘 지어놓은 거거든. 근데 이런 위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산인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해요? 없애야 우리랑 돼. 상관없으면은 뭐, 없애든지. 맞잖아. 우리만 무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맞잖아요. 이미 뭐 그래 됐는데 그럼. 누나 자식이. 네.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만 필요하다면 그거까지는 내가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 받으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뭐 그럼요. 일어난 일이고. 네. 우리는 나는 쓸데없이 막 이것저것 막 갖다 놓고 막 이러기 싫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지. 나한테 점을 보러 온 사람이 최고입니다. 나한테는.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그게 귀신의 조화라면 말이야.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있어요? 궁금한 거. 궁금한가요? 뭐, 난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만나는 여자친구 있는데, 네. 결혼. 저도 마음에 안 들고. 나도. 그래요. 배필 따로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애가 또 성격이 또 밀어붙이는 성격이기도 해. 근데 애 아직 올라갈 길이 멀어. 더 위로. 네. 올라갈 길이 멀어요.
아직은 또 초년생이고 또뭐 이렇기도 한데 그거 내가 봤을 때 너무 아깝지. 나는 계속 혼자 살아야 되는가? 발자가. 아, 진짜 그게 애매한 건데, 네.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사주팔자에 나는 혼자 살아야 됩니까? 하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엄마가 준비가 되고, 그리고 친구 삼아, 벗삼아, 의지할 친구가 있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고, 이러는 친구를 사실, 재혼 상대라든지, 아니면 남편 대신에 이러는 사이, 그건 알수 없는 거죠. 내 선택이네. 기주님이 선택하는 거고, 기주님이 좋다 그러면, 내 우리 엄마라 그러면, 엄마가 좋다면, 그러다가 또 친구 삼아 다니다가, 또 정말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응? 내 당당하겠다. 그때 돼가지고, 백년회로 뒤에, 하시면서, 손잡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게 본인 선택이고 본인 사주팔자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또 덧없이 살았는데, 뭐, 그것도 내가 아니라 그러면은 무당의 양심이 없는 거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지. 엄마 마음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배필이 끊어지거나 이런 일도 없고, 그런 거는 사실 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당이라도 손해 볼게 많이 보고 구슬해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내 육신이 힘들고, 자기 새끼들 때문에 자꾸 미뤄지고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꽃다운 인생 다 가버리고 이제는 나도 이만할 때 되지 않았나 하면 자식들이 말을 또안 듣고 이런 케이스지만 이 집에는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자식들이. 응? 그러니까 외로우시면 만나세요. 만나시고 기대시고 어디 좋은 데도 좀 가시고 관리 건강 관리를 일단 잘 하셔야지. 네, 인물이 맞아요. 폭 좋으십니다. 진짜로. 공주도 인물이 엄청 좋던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는 될수 있으면은 헤어지라고 했어. 지도 그런 게 없는 것 네. 같더라고. 일단은 다 맞아요. 됐습니까? 네.